최종 파이널 6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DBMS에 대한 문제가 나왔죠. DBMS. DBMS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실제로 컴퓨터상에 수행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죠. 뭐 오라클이라든지 MySQL, MS SQL 같은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월급 계산할 때 쓰는 프로그램이 엑셀인 것처럼 바로 데이터베이스를 실제로 구축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DBMS다 이거죠. 설명 옳지 않은 거예요. 구성, 접근 방법, 유지 관리.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 테이블들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이죠. 중복성과 종속성을 문제를 해결해서 제안된 시스템이다. 컴퓨터 시스템이라는 거고. 데이터 모델링을 수행하고 데이터 스키마를 작성한다. 데이터 모델링 스키마를 구현하는 거는 바로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하고 나서 설계하는 거죠. 이 설계를 하고 나서 프로그램을 써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 프로그램은 DBMS니까 DBMS 하기 전에 하는 작업이야. 설계 작업이죠. 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램과 데이터 중재자역으로서 모든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도 역시 DBMS에 포함된 기능입니다. 설계입니다. DBMS는 바로 실제로 구현하는 프로그램이고. 구조적 프로그램 개발 정보의 사용들은 상세 설계 하나로서 큰 사각형 안에 순차 처리, 반복 처리, 선택, 또 안에 선택이 되면 순차 반복.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는 걸 상자 도표, NS 차트라고 하죠. 첫 번째. 이건 프로그램 설계 언어, 프로그램 발전이 되어서 뭐야? UML이라고 하는 것으로 통합된 표준화된 설계 도구가 만들어졌고, TSS는 타임 쉐어링, 시분할이라는 개념을 저렇게 쓰죠. 히포라는 것은 히포 차트 있죠.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이거를 입력과 처리와 출력으로 해서 이렇게 그린 거 있죠? 네. 도시적 목차, 총괄 도표, 상세 도표로 그려지는 이런 형태는 히포. 답은 첫 번째. 다음 구조적 코딩이다. 구조적이라는 건 어떤 의미라는 걸잘 기억해야 돼요. 모듈화된 거죠. 프로그램을 부품처럼 만들어서 결합해서 쓰겠다. 순서, 순차, 선택, 반복을 사용하면 어떤 논리 프로그램도 기술할 수 있다는 점을 코딩 시에 적용하고자 했다. 다이젝스트가 제안한 구조적 코딩을 의미합니다. Go-to 명령을 대수인 대로 사용하지 말고 프로그램 이해하기 쉬워졌다. Go-to는 갖다가 들어오지 못하니까 가능한 쓰지 마라. 그렇다고 문법적으로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코딩의 표준화 가치가 매우 크지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누구나 알아볼 수 있다는 얘기야. 하나의 입구와 확고의 출, single entry, single output. 하나의 부품화된 모듈은 하나의 입력 결과에서 하나의 결과가 나와야지. 입력 결과가 두 개가 세 개가 다른 게 나오면 안 되지. 우리가 어떤 부품, 스마트폰도 어떠한 부품도 다 뭐예요? 하나의 모듈이라고 할수 있고 그 모듈에다 어떤 입력이 되면 항상 다른 결과. 입력에 대한 똑같은 결과는 똑같은 게 나오겠지만 어쨌든 하나가 입력해서 하나가 다른 게두 개가 나올 수는 없지. 한 프로그램의 크기는 무한정 커도 한 모듈에서 구성하고 있는 라인 수는 보통 한 화면 단위 혹은 100라인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지 무조건 큰 것이 좋지 않다. 작을수록 재사용도가 좋아지죠. 클수록 재사용도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무한정 커다. 이건 잘못된 얘기. 다음 이진수를 그레이 코드로 변환한 거를 말했죠. 그러니까 110001. 그레이 코드라는 것은 바로 비트를 최소화시켜서 예를 들어서 00000001010.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0이고 여기 1이고 여기 2잖아. 자, 비트 하나 바뀌었죠. 여기선 두 개가 바뀌었잖아. 이렇게 쓰지 않겠다 이거야. 하나씩만 바꿔서 숫자로 만들겠다. 이게 그레이 코드예요. 그래서 그레이 코드, 이진 코드를 그대로 코드는 건첫 번째 그냥 내리고 얘랑 비교해. 서로 같아 틀려. 같으면 0. 이거 무슨 연산 쓰는 거죠? XOR 연산 쓰는 거. 이거랑 비교해 보니까 어떻게 돼? 다른 애 1. 이거랑 같은 애 0. 같은 애 0. 다른 애 1. 이게 바로 이진 코드를 그레이 코드로 만든 겁니다. 세 번째가 다. 어떤 컴퓨터 메모리 용량이 4096워드래요. 이 메모리인데 이 덩어리를 몇 개를 만들어 갔다는 거야.
이게 몇 개야? 4096개라는 거지. 그러면 이 MIL은 주소 어드레스잖아요. MBR은 버퍼, 메모리, 데이터 어드레스란 말이죠. CPU예요. MAR은 이 하나를 다 지적해 주는 거니까 몇 피트면 되겠냐 이거죠. MBR은 바로 여기 있는 데이터를 한꺼번에 가져오는 거다 이거지. 그럼 몇 피트면 되겠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죠. 만약에 덩어리가 두 개면, 네 개면 00, 01, 10, 10, 11 해서 두 비트면 되지만 지금은 4096개야. 이 한 덩어리는 몇 비트로 본 거예요? 16비트로 봤잖아. 그래서 이 워드크리와 MBR의 크기가 똑같으니까 얘는 16비트가 되는 거 맞죠? 16비트. 그럼 4개다 그러면 2의 2승이잖아. 그러니까 두 비트면 돼. 8개의 덩어리다 그러면 2의 3승이니까 3비트면 돼. 4096개라는 건 1024에 곱하기 얼마? 4 곱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4 곱하기 1024. 1024는 2의 10승. 얘는 2의 2승. 2의 12승. 아, 12비트면 되네. 그래서 얘는 12비트. PC도 역시 같이 12비트. 12비트, 16비트. 두 번째가 답이 되는 문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